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인생은 단 한 번의 추억 여행. 김정한. 눈물 겹도록 사랑을 하다가 아프도록 외롭게 울다가 죽도록 배고프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삶의 짐 다 내려놓고 한 줌의 가루로 남을 내 욕심. 그래, 산다는 것은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. 처음에는 나 혼자서, 그러다가 둘이서, 때로는 여럿이서, 마지막에는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. 산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, 사람을 사랑하고도 아닌 척, 그렇게 수백 번 지나치면 삶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겠지. 아, 그때는 참 잘했어. 아, 그때는 정말 아니었어. 그렇게 혼자서 뚝배기를 하면서 웃고 울겠지. 아마도 여행 끝나는 날에는 아름다운 여행이기를 소망하지만, 슬프고도 아픈 여행이었어도 뒤돌아보면 지우고 싶지 않은 추억이겠지. 짧고도 긴 아름다운 추억 여행. 그래, 인생은 지워지지 않은 단 한 번의 추억 여행이야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.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